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현재 시간부로 구독자가 68명으로 늘었는데요. 아마 바둑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끈게 아닌가. 물론, 뭐, 다른 채널에 비하면 아주 미미합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자 한분한분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물론 바둑 좋아하시는 분은 바둑 보고, 제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부동산 경매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수리라든가 다양한 공구 사용법 이런 것도 있고, 뭐 상가 자연도 있는데, 하여튼 뭐 어느 쪽으로 구독해 주시든지, 댓글이 있으면은 제가 그쪽으로 좀더 영상을 만들 건데, 댓글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느 쪽을 좋아하시는지 반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댓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좀더 치중해서 채널을 그 영상을 만드는데 한번 힘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제가 12월 초가 한번 릴라제로를 이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도 아마 제가 통영에 그 출장 가가지고 심심해서 이제 바둑을 둔 건데요. 그 노트북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대전에 출장을 갔다가 노트북밖에 없으니까 노트북으로 이제 바둑을 뒀는데요.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이겼어요. 물론 노트북으로도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PC보다는 사양이 좀 떨어지니까 이길 확률이 조금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바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여기 그 기보를 1월 10일 날둔 거고요. 엊그제 둔 겁니다. 불계승을 했는데요. 첫 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릴라제로가 100이고요. 제가 흑입니다. 대국 조건 한번 볼까요? 점은 7.5 제가 주는 겁니다. 제가 호선 바둑이거든요. 예, 제가 7.5씩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변은 화점, 상변은 두 칸으로 해서 요즘 이렇게 많이 두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하니까 릴라 제로도 크게 양 소목인데 눈목자로 찍혔어요. 저도 크게 이렇게 찍히고요. 화점에 찍힐 수도 있는데 약간 당겼어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거든요. 이 화점하고 이 이제 중간에 찍힌 이돌 사이에 들어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거리가 조금 가까우면 조금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약간 한칸 땡겼습니다. 그러니까 100의 선택은 여러 가지 있겠는데 눈목자로 찍혔어요. 특이한 모양이죠. 양 눈목자. 저번에 한 바둑은 양 소목을 한번 찍혔던 것 같은데 좀 특이하게 두네요. 이래서 제가 이렇게 갔죠. 하변으로 크게. 그러니까 이제 우변이 커지니까 이제 33을 들어왔습니다. 33을 들어와서 이렇게 2단저 쳐서 이게 실리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뚫리니까 그래서 귀를 주고 조금 실리가 크더라도 귀를 주고 이렇게 세력을 모양을 좀 키우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차분하게 다가왔어요. 일단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귀를 하나 젖혀놓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밀고 들여다보고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해놓고 뛰면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붙인 게또 좋았던 것 같아요. 계속 젖히거나 하면은 또 약점이 많아서 그냥 늦춰버렸습니다. 안 받으면 이쪽으로 젖혀서 나가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이렇게 나갈 수는 있는데 이거는 좀 무리수라 보고 이렇게 밀면은 괜찮겠죠. 백도 손을 빼고 이제 우변을 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뭐,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바로 들어가면 이제 귀에 뭐, 붙이거나, 이게 이쪽에 들어가거나, 수가 많겠죠. 그래서 하나 치받았습니다. 치받으면 늘겠죠. 바로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뭐, 다 잡자는 의도보다, 이제 뭐, 토끼몰이처럼 중앙으로 모는 거죠. 이게 한칸 띄고요. 상별이 약하니까 하나 받아주고.
나중 얘긴데 이게 받은 게좀 약했어요. 이게 간격이 넓어가지고 여기서 아마 이렇게 Q자로 찍혔으면은 좀 낫지 않았나. 아니면 좀더 강력하게 압박을 하든가 이렇게 아니면 하나 들이다 보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되는데 너무 좀 책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씌웠어요. 붙이고 막을 때 하나 늘고요. 이어야겠죠? 100원? 이렇게 하고 저도 쌍립을 썼습니다. 넘자는 수하고 끊는 수가 있죠. 못 넘겨준다 이렇게 막은 거죠. 저도 막고 그때 이제 살짝 들이다봤는데 꽉 이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제가 좀 활용을 하려고 이 Q자로 나갔는데요. 젖히고 젖었을 때 막아도 되는데 막았을 때 이렇게 호구를 치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뚫으려고 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기서 이 수는 정말 예상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 들어오는 거는 제가 예상한 수로는 뭐 밀거나 그죠? 밀고 나와서 끊는 거나 아니면은 한칸 뛰거나 아마 여기 3-4마다 갖다 붙이는 수 정도까지 예상했는데 여기 들어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끊기면 안 되니까 막기는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죠. 이렇게 막았는데 모양이 흙이 좀안 좋긴 안 좋습니다. 늘고 못 넘겨줄 수 없으니까 막았는데 막으니까 이콕 찔렀어요. 찔러서 이게 안쪽에서는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렇게 끊었는데 끊고 나니까 모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흙 모양이. 일단 살아야겠죠. 거기 백이 하나 맞고요. 젖히고 백이 여기서 이제 흙이 이을 수가 없어요. 이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빵 때림을 주더라도 담수 하나 쳐놓고요. 살아야겠죠? 살았습니다. 살으니까 이게 백이 막았죠. 여기서 이제 급한 데가 상변 흙도 이렇게 두칸 정도 뛰는 것도 괜찮은 수긴 한데 이 돌이 당장 다 죽을 수가 있죠. 이렇게 널면 당장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나가는 게 있으니까 당장은 아닌데 이쪽이 백이 찍히면 백이 어디든 찍히면은 또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중앙이 좀 커질 염려가 좀 있죠. 그래서 일단 끊었습니다. 끊는 방법도 여기 이 자리가 있고 이 자리가 있는데 끊었어요. 그러니까 막고 늘고 그냥 잡기는 좀 그렇죠. 네, 늘고 젖었을 때 그냥 한칸 띄었습니다. 띄니까 손 빼고 콕 집었죠. 이 의도는 이어주면 또 갖다 붙인다거나 해서 중앙을 키우겠다는 뜻 같아요. 그래서 젖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최고요. 여기서 이어주면 또 백이 늘거나 하겠죠. 그럼 우변, 이 중앙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좀 크긴 큰데, 젖혔습니다. 거꾸로 다음 쳐가지고, 딸때 그냥 이었어요. 여기 이제 백이 젖히면 상당히 크죠. 여기도 이제 갑자기 중앙을 키우려고 하다가 릴라제로가 하변을 또 갑자기 또 실리 전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계속 받을 수는 없죠.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상변에 오면은 흙돌이 다 죽으니까 일단 두칸 띄어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백이 다운치고 이을 때 이쪽을 막았죠. 이 중앙도 크니까요. 그래서 이제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서 귀에 들어가는 수하고 붙이거나 뭐 들어가는 수가 있겠죠. 아니면 귀를 지키면 이렇게 그냥 두 칸으로 편안하게 자리를 잡을 생각으로 이렇게 침공을 했습니다. 안 받았어요. 크긴 큰데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백이 지금까지 형세를 보면
156집이에요, 56집. 물론 뭐 이게 모양이라 뭐다 확정간 아닙니다만은 백이 모양상은 많이 앞서고 있죠. 갑자기 여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래 내가 상당히 당황했어. 이게 무슨 수인가? 이걸 따는 거를 강요한다는 건데 좀 이해가 잘안 돼요. 널면은 하나 나가놓고 예를 들어서 축으로 잡으면은 갖다 붙일 것 같아요. 백이. 그러니까 이게 이쪽을 뚫고 들어오겠다 이 소리 같죠 느낌에. 근데 왜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땄습니다. 따니까 또 갖다 붙였어요. 잘 이해가 안 되죠. 일단 젖히고요. 여기를 또콕 집었어요. 이게 이해가 잘안 됩니다. 이게 아마 그뭐 촉촉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덕일까요 이게? 땄어요. 그 백이 또 이었어요. 이게 이은 게 나중에 이 여기 끊는 맛을 보는 것 같은데 한칸 띄어가지고 당장은 수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드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은 침공을 들어갔습니다. 상변에 들어가는 게 있고 이제 하변 들어가는 게 있는데 하변이 더 크니까 일단 하변부터 먼저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하변을 이제 갖다 붙였습니다. 갖다 붙이니까 젖혔죠. 늘고 이렇게 서고요. 막고 있고 한칸 띄었습니다. 백 입장에서는 살려주면 안 되니까 막았겠죠. 그래서 이제 나갔죠. 안에서는 좀 살기 힘들어요. 한칸 띄어 지키니까 제가 젖혔습니다. 젖히면 뭐 백이 막아야겠죠. 그러고 마늘모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위에서 눌렀죠. 나가고 누르고 나가고 누르고 뭐 외길 수순입니다. 나가고 누르고 여기서 콕 집었어요. 단수를 쳤죠. 그러니까 여기 약점이 있다 보니까 백이 치켰습니다. 치켜서 한수 이제 배가 났는데요. 한수 물어보고 배를 땄습니다. 배를 따니까 백이 뭐 다른 데 백감을 안 쓰고 그냥 자체 백감을 썼어요. 이제 본인 돌을 찍히면서 끊는 맛을 보는 거죠. 여기서 근데 흙이 이으면은 그 다음 백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백감이 뭐 이쪽 있긴 한데 이쪽을 써도 되긴 되는데 이 돌이 좀더더커 보이죠. 그래서 그냥 배를 땄습니다. 그냥 배를 따면 끊으면은 또 따면 되니까 이 하변돌까지 잡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폐보다는 크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땄습니다. 따니까 백이 이제 끊었어요. 끊어서 이제 귀는 잡았죠. 그리고 이 돌도 이제 흙돌 다섯 개도 이제 안 받으면 따겠죠. 백이 여기서 자또 따버렸습니다. 있지를 않고요. 이러면은 백이 따고 그 다음에 내려빠져도 되긴 되는데 빵 때린 자세가 좋죠. 또 젖히면 그죠? 젖히면 모양이 좋죠. 우변돌이 살려고 움직일 때 그때도 젖힐 수도 있고 따버렸습니다. 따니까 또 단수를 쳤어요. 그래서 이을 수도 있는데 제가 배를 키웠습니다. 배를 키우니까 얘가 이상하게 갑자기 꿀을 붙이는데 이게 약간 버거운 것 같아요. 원래는 배를 따야 정상인데 또 따버렸습니다. 또 따, 그러니까 또 이상하게 되죠. 그 뒤로 호구를 쳤는데 여기서 돌을 던졌어요. 여기 보면 제가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 실수를 좀한것 같은데 다른 영상에서 B면 블랙이고요. 리자는 이게 불개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흙이 돌을 던졌다는 게 아니고 흙이 불개성을 거뒀다는 뜻이에요. 제가 저 예전 영상에는 잘 몰라가지고 좀 실수를 한것 같은데 이렇게 대국 결과가 나오면 흙이 불개성이라는 뜻입니다. 불개성. 이렇게 해가지고 봐도 울겠는데요. 좀 특이한데 한번 릴라 제로 그거로 한번 소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거의 한달 만에 이겼는데요. PC 버전에서는 이기기가
힘들죠. 두점 놓고도 이기기 힘듭니다. 득점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또 보니까 한 늑점 정도가 저하고 맞는 것 같아요. 늑점 정도 치수가 저랑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해보니까. 늑점이나 다 5점. 늑점 정도. 잘 버티면은 석점. 릴라 추천수를 한번 볼게요. 이제 배우는 게 목표니까. 여기서, 저는 이 자리로 갔는데, 릴라 추천수는 이쪽 하변으로 가라네요. 하변으로 가든가, 지금 참고도처럼 이렇게, 아니면은 낮게 걸치든가, 이렇게 둘 수도 있겠는데,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보다 그냥 초반에는 무난하게 갔습니다. 가니까, 102. 지금 보시면은, 지금 영상 찍는 거는 이제 그 PC 버전에서 하고 있거든요. 노트북에서는 이게 이쪽으로 갔었는데, PC 버전 릴라조로에서는 33을 들어가라고 되어 있네요. 이 자리에서 굳히지 말고. 예,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1% 차이네요. 59.7%, 60.7%. 1%니까 뭐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100이 둔다면은 이런 모양이 많이 나오죠. 인터넷 바닥도 그렇고. 이제 뭐 약간 차분한 스타일 같으면은 이렇게 찍히시면 되고요. 이렇게 두 칸이나 눈목자로. 아니면은 좀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은 33을 들어가거나 이렇게 33을 들어가서 이제 모양을 커지는 게 싫으면은 본 참고도처럼 보이시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싫으면 이렇게 날일자로 가서 그냥 이게 아주 쉽게 이렇게 모양을 잡는다거나 아니면은 상변에 이렇게 두칸 굳힌 데다가 날일자로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보통 프로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가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신공수가 하나 더 생겼네요, 이쪽에. 릴라 제로의 감각은 이러하다. 이렇게 눈목자로 지키고, 저는 하변에 이렇게 갔는데, 날일자나 눈목자 지키는 게또뭐 일감이네요. 릴라 제로가 추천하죠. 이렇게. 날일자를 지키던가. 날일자를 지키면 이제 33 들어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방비가 되니까. 그렇죠. 아니면은 눈목자로 이렇게 크게 지키던가. 아니면은 한 칸으로 지키는 것도 있고요. 많이 두지는 않을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은 한 칸은 수도 있네요.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상변이나 하변. 이게 눈목자 지키는 게 제일 단점. 이게 화점, 언제,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이런 변화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초반이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러니까, 바로, 여기서 33은 똑같네요. 릴라 컴퓨터 버전이나 노트북 버전 똑같네요. 지금 100의 승률이 좀 올랐죠. 63%로 올라갔습니다. 33을 파고 이쪽을 막는 거는 맞고요. 릴라 제로도 이게 위에보다는 아래쪽에서 막으라고 그러죠. 막고 넣을 것이고 젖히는 것까지는 당연한데 여기서 릴라 제로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날일자를 씌워서 이렇게 막으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전투가, 100도 썩 나쁘지가 않은데요.
중앙이 너무 좀 쉽게 타게 되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는 그건 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너는 1명 어떻게 됩니까? 아, 그냥 간단하게 제일 심플한 거 이거네요. 2를 받을 때 3으로 걸쳐가고 4로 거칠 때 5로 한칸 띄워놓고 6 갖다 붙이면 젖히고 젖힐 때 끊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네요. 저는 그냥 막고요. 젖히고 아, 여기서 두 가지, 세 가지가 총 있는데, 이렇게 2단자 치면은 이제 이 정석이 될 거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백이 좀 편하게 자리 잡은 것 같죠? 제가 이게 싫어서 이 2단자 침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늘었는데, 백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수를 해놓고 모양을 이제 또 다시 상변을 깨러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재미난 게 있네요. 여기서 먼저 끊는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2번, 6번으로 해서 하변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이런 변화도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흙이 모양을 키우려고 했는데, 뭐, 너무 쉽게 타게 되는 것 같죠? 하변이 다 뚫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늘었습니다. 늘고, 늘고, 늘고. 하나 또 늘었죠. 여기서 젖히면 깨부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진 않았고 한칸 띄었습니다. 띄었을 때 이제 백이 실제로는 이제 들어왔는데 릴라 제로 컴퓨터 버전은 아 여기서 젖혀. 저도 이 수를 넣으면서 이 젖히면 어찌 되나 좀 모양이 상당히 흙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젖혀오질 않았는데, 이제 PC 버전에서는 보니까 젖혀라 그러네요. 젖혀서 이게 흠집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게 하고 상변에 이제 침입을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은 괜찮죠. 백도 보면. 실전을 볼게요. 실전은 한칸 들어오고, 여기서 저는 입구자로 막았는데, 그냥 릴라 제로는 25% 여기를 늘고 늘어라. 늘고 싸워라. 젖히어 이으면 다시 후소되니까 하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이 상황에서, 아,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바로 이렇게 들어가나? 그거 생각 못했네요. 나는 그냥 뭐 붙이거나 그냥 날짜를 띄거나 아니면 손 빼거나 그 정도 생각했거든요. 아니면 상변으로 가거나 승률이 제일 높은 거는 바뀌었네요. 상변에 이렇게 야, 이런 게 있나요? 눈목자로 찍혔는데 이렇게 가는 게 있나요? 이게 일감이라고 돼 있네. 상당히 그 AI는 특이합니다. 감각이 이렇게 하면 그냥 굳혀주는 건데. 이렇게 뭐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런 건가? 중앙을 키우자.
정황을 키우자. 글쎄요. 어려운 선데. 실전을 볼게요. 실전에는 제가 이게 맞고, 늘고, 아, 여기서 보면, 제가 젖혔죠. 그러니까 이 방향은 맞았는데, 젖히지 말고, 그냥 늘어라. 그냥 늘고 돌아. 아니면은 한 칸을 띄어라. 이거죠. 왜냐면 이게 젖혔기 때문에 제가 후수가 됐어요. 뭐안 읽기도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용을 다가가고, 이렇게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 그거네. 오늘은 이 수를 배워야 돼. 여기서, 그냥 한수 먼저 빠지고, 그죠? 이 쳤을 때, 젖히지 말고, 빠지고 그냥 한칸 뛰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실전처럼 복잡하게 되질 않죠. 그러네요. 제가 자책에 의한 거는 이제 백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이 기회에서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밀고 나갈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백이 활용을 하고 눌러붙였어요. 지금까지 보면 지금 승률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시면 거의 뭐, 6%밖에 안 나와요. 거기 이길 확률이. 받아주고, 띄었죠. 귀를, 이제, 일리나제로는 귀를 좀 괴롭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거 뭐, 치중 간다고 이게, 죽을, 가면서 이게 뭐냐, 갑자기 뭐냐. 이거 왜 두는 거죠? 이렇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죠? 패도 안 나고, 아무것도 없죠. 저 치면 뭐, 그냥 받으면 끝이니까. 이거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아까 막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젖혀서 한번 싸워보는 이 수는 내가 생각을 했다고 그랬죠. 아니면 그냥 받거나 좀 강력하게 여기 이제 이제 공략을 좀 이제 했는데 치 받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씌우거나 이렇게 안에서 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몰아서 바깥으로 몰아서, 밖에서 살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실제는 이렇게 해서 바로 침공을 들어갔죠. 근데 릴라는 침공하지 말고, 하변을 뺄게요. 이쪽에서 그냥 이렇게 씌우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입구자로 해서 몰던가, 아니면 이쪽도 괜찮네. 이거 좀 너무 쉽게 살려주는 것 같아요. 내가 침공을 했죠. 그러니까 띄고, 씌우고, 아, 여기서 급소가, 여기네요. 아까 실전처럼 막 귀가 숙어놨죠. 아니면 이렇게 빠지는 것도 괜찮네요. 빠지면 이제 넘는 수하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긴 하는데, 백이 좀 쉬워 보이죠? 편안해 보이죠, 저기? 이렇게 해서 맞고 쌍립 서는 게 맞았을까요? 한번 볼까요? 릴라 추천은 젖히고 맞고 여기서 제가 굿자로 가놨는데 아 이어주거나 뒤로 이렇게 굿자로 가라 그러는 그렇죠 그래야 이게 나중에 뒤탈이 없는데, 제가 너무 좀, 좀 푸실하게 지킨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간 거는 좀, 흙이 너무 푸실한 것 같아요. 이거 약점이 많은데, 그죠? 젖혔을 때도, 그냥, 뒤로 물러나거나, 그죠? 아니면 이렇게. 이게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굿자로 가거나 이쪽도 있는데 이거는 이거보다는 그냥 늘거나 예 그냥 느는 게 제일 무난해 보이네요. 늘거나 아니면 굿자로 이렇게 했으면 무난한데 아 밀고 노는 수도 있었나요?
밀고 넣는 수도 있긴 하네요. 이렇게 해서, 야, 여기 갔다, 여기 이쪽 자리 침공할 줄은 몰랐는데, 하여튼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어디를 가도 수가 날것 같죠. 지금, 백이 어디를 둬서. 이렇게 해서, 찔렀을 때 올바른 대처법이 뭐가 있나요? 이럴 수밖에 없고 위험해. 혹도 뭐 별다른 수가 없죠. 밀고 젖힐 때 이게 이제 늘어서 싸울 수 있느냐 문제인데. 늘어서 이렇게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100 살려주고, 허건 살고, 대신, 여기서 이제, 릴라제로는 여기를 끊어라, 그러는데, 이게 좀, 글쎄요. 실전에서 이 자리를 끊었는데, 이 자리 끊은 이유는, 수상전이 날까봐 이렇게, 이게 젖혀 놓으면서 완전히 살려고 내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승률이 지금 99%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여기서 근데 흑이 상변 지키고 땅을 치고 있고 제가 들어갔죠. 들어가고 여기서도 릴라 제로가 어디를 둬도 다 이긴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부터 버그가 난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호구에 집어넣는 수는 없죠. 여기서부터 이상해졌어요. 여기서부터 노트볼 릴라대로 이상해졌어요. 추천수에 없는 수를 두죠, 이게. 그죠? 여기 또 갖다 붙였는데, 이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여기서 또 이게 호구자리 넣는데 이것도 없는 수죠. 그죠? 늘거나 젖히거나 뭐 이게 귀를 막거나 이런 게 수인데 재수연짝으로 재수 이게 없죠. 그다음 여기서도 뭐 이어야 되는데 또 추천수에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었죠. 이 수도 6, 7수 이상 지금 버그가 생긴 것 같아요. 릴라제로가. 여기서 제가 갖다 붙였는데, 릴라제로는 뭐 이쪽에 상변부터 하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하변부터 이렇게 작업에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늘고, 젖히고, 막고, 뛰고, 막고, 여기서 그냥 나가는 거는 좀 책량이 부족하니까, 그쵸? 이렇게 되면, 예, 이렇게 되면 좀 책량 부족이죠. 그래서 하나 젖혀 놓고, 예, 나갔습니다. 자, 단수 쳤을 때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정상적인 수는 그냥 이어주던가, 그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 다 죽는 건데, 그죠? 아니면 이렇게 해서 그냥 살려주던가, 살려주고 백이 이제 선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좌변을 공략하는 방법. 이렇게 둬야 정상인데, 갑자기 또 추천수에 없는 수를 뒀어요, 이렇게. 제가 땄죠. 아니, 그냥 따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승률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20%로. 그죠?
이렇게 100 이어서는 흑이 이길 확률이 20% 됐어요. 여기서도 100이 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살려주면은 바둑이 아주 긴 바둑인데, 끄는 수는 또 이해가 안 가죠. 그거 땄죠. 여기서 역전됐어요, 여기서. 네. 이 돌을 따는 순간 역전됐죠. 그죠?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뭐, 백이 할수 있는 수가 별로 없어요. 여기서 한번더 따면은 흑이 이길 확률이 88%죠. 그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백이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정신을 못 차리죠. 여기도 굳이 한다면 이렇게 백이 이렇게, 이렇게 젖힌다든가, 이렇게 뛴다든가, 이걸 늘어가지고, 이걸 늘어서 이렇게 좀 변화를 구하는 수도 있긴 한데, 여기서 완전히 이제 릴라 제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여기서는 릴라 제로 이길 확률이 1%, 2%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상한 수를 두더니만 돌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한달 만에 릴라 제로를 이기긴 이겼는데, 단서 조건이 노트북이었다는 겁니다. 아, 노트북. 노트북이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PC 버전이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만은 노트북 버전이라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기니까 뭐 기분은 좋네요.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좀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